물막왕 오랜만에 듣는다. 나도 말하고 나서 지금 느꼈어. 오랜만에 말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뭔가 특별한 위스키를 할 거야. 궁금하진 않나 보구나. 뭔가 특별한 위스키. 오늘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말할 건데 우리나라에도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위스키고 드라마 응팔에도 나오더라고. 90년대 대학 생활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마셔봤을 법한. 흥미가 이제 생기는데? 아 그래? 그런데 90년대 위스키를 제대로 드셨던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 이것도 막 털어먹고 말아먹고 이러니까 다음날 죽어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숙취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다음날 하루를 없애주는 술 하나 있었잖아. 캡틴. 캡틴 큐 아니다 이거는. 뭔가 그 비슷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캡틴 큐처럼 그런 숙취의 대명사를 오해를 많이 받았어. 캡틴 큐와는 격이 다른 진짜 위스키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한국에 수입됐던 위스키야.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는데 발품 팔면 어디선가는 발견할 수 있어. 진짜 위스키란 말이지? 진짜 위스키야. 해외에서는 아직 생산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야. 알았으니까. 궁금하구나. 주모. 주모. 전통주 아닌데 뭔가 특별한 위스키. Something special. 아이씨. 왜? 왜 아이씨야? 뭔가 특별하단 소리를 왜 이렇게 하나 했다? 굿납 대놓고 써있고 뭔가 되게 고전적이면서도 각도 마음에 들어? 디자인 이거 신경 많이 쓴 거야.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거야. 구독자 손님이 뽕 선생님 맛보여드리라고 가져오셨어. 야 감사하구만. 뚜껑은 좀 싼티가 나. 예쁜 병에 그렇지 못한 뚜껑. 1793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고급 주류, 고급 와인 이런 걸 판매하는 힐 앤 톰슨이라는 가게가 있었어. 역사 꽤 오래됐지? 1793년 앞에 연도 써있을 거야. 그거 보고 있었어. 그런데 술만 있었나 봐. 식료품점이라는 얘기는 없더라고. 약간 트리에서 벗어났어. 근데 고급 주류 이런 걸 취급한다는 거는 주 고객이 부유층, 귀족층이었고 당연히 왕실 쪽에도 얘기가 들어가겠지? 윌리엄 4세랑 빅토리아 여왕한테도 왕실 납품 권한을 받았어. 로얄 워런트 같은 거지. 같은 거야?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로얄 워런트는 술에 줬었잖아. 술이 아니고 납품할 권리를 가진 가게가 된 거지. 유통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1912년, 100년 이상 뛰긴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어. 광고 문구가 뭔가 특별한 날을 위한 위스키였고 이름을 뭔가 특별한으로 지었어. 그리고 이 보틀 디자인은 1959년에 채택됐어. 보틀을 전문으로 디자인한 장인한테 맡겨가지고 이 모양이 뭐 같아? 보석 같은데 그냥? 맞아 보석 같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 다이아 측은 너무 넓적한 것 같지 않냐? 그냥 호박색이라 다이아 같지가 않아. 이게 지금 나오는 디자인은 좀 더 길어. 옆으로 펑퍼짐하지 않고. 2010년에 디자인이 바뀌었대. 이건 옛날 디자인인 거고. 여기 용기 주입 연 월일이 써있는데 96년 12월 23일이야. 그리고 앞에 보면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게 병입 공장 어디 있는지 써있는데 2010시 부바르 고백리 7-2. 여기도 지금은 이름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닌가? 지금은 철수했다 그랬잖아 한국에서. 근데 병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지. 해외에선 계속 나오고 있어.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남미 쪽하고 아시아 쪽에 수출하면서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남미 쪽에선 시장 점유율이 좋아.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판매 1위가 이거고 콜롬비아 에서도 2위, 남미 통틀어서 3위래. 엄청 잘 나가네. 그치. 우리나라에도 1986년에 첫 수입이 됐거든. 그때 수입사 이름이 베리나인이야. 원래 백화수복을 만들던 백화양조라는 곳이 있었거든. 그게 이름을 베리나인으로 바꿨어. 그 베리나인이 옛날에는 기타 제재주라는 걸 많이 팔았거든. 그게 위스키는 아니야. 근데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서 위스키처럼 보이게 했던 그런 술들이야. 짭들? 짭이랄까? 캡틴 큐 같지. 캡틴 큐도 초반엔 럼 원액이 진짜 들어갔지. 그래. 근데 결국엔 짭 됐잖아. 근데 그때 당시 법 때문에 좀 그랬어. 위스키 원액이 20%를 넘어가면은 세금이 200%가 붙는데 그래서 다 위스키 원액을 19.9% 이런 식으로만 넣었거든.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세금 피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 국세청에서 외국 이름을 못 쓰게 했어. 베리나인 하면 어딜 봐도 이거 외국 이름 같잖아. 처음에는 베리18으로 했다가 국세청에서 퇴짜맞았대. 그래서 베리9으로 바꿨는데 이게 핑계가 되게 재밌어. 베리가 순 우리말 벼루의 사투리래. 벼루가 벼랑, 낭떨어지 이런 뜻이고 나인은 사람 아니야? 궁중에서 왕의 시중을 들던 나인. 그래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왕을 위한 위스키처럼 만들었다. 잘도 갖다 붙였다. 그런데 이게 통과했어. 그때 당시 다른 경쟁사 이름도 웃겼어. 해태 주조에서 만들던 게 D-E-S-I-O-U. 뭔가 프랑스어처럼 써놨잖아. 드슈. 영어로 썼잖아. 한글로 드슈라고 썼어. 그리고 진로에서 만든 게 영어로 길버트라고 써놓고 길버트. 와 진짜 야 신박하다.
그때 당시 술도 되게 재밌어. 여튼 베리나인에서 수입하다가 어느 회사한테 인수당해. 그게 두산 시그램이야. 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망. 그런데 다행히 시그램 본사가 망하기 전에 두산이 시그램을 분리매각해. 이 썸씽 스페셜을 만들고 있던 힐 앤 톰슨을 인수한 곳이 시바스 브라더스였고, 그 시바스 브라더스를 페르노리카가 가져가지. 그래서 페르노리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제품 목록에 썸씽 스페셜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막 낯설지가 않아.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선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것 같긴 해. 맞아. 옛날에는 뭐 썸띵 스페셜, 썸씽 스페셜 되게 다양하게 불렀어. 여기는 썸싱 스페셜이야. 레딧이라든가 외국 사이트를 찾아보면은 여기 원액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거든. 추측인데 어떤 데는 글렌리벳을 썼다고 하고 어떤 데는 롱몬을 썼다고 해. 옛날에 롱몬이 롱몬 글렌리벳 기억하네. 옛날에 전미사로 글렌리벳을 붙였거든. 그래서 롱몬 글렌리벳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정보에는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알타바냐의 원액을 썼다고 해. 그래서 제품마다 원액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블렌디드니까 둘 다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롱몬 글렌리벳이 야마자키 만든 사람이 이랬던데 아니야? 어 맞아. 그래서 우리도 글렌리벳이라고 말했다가 알고 보니까 롱몬이었던 거지. 망할 전미사들. 그러면 오래 기다렸어. 시음을 해봐야지.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식용유 뚜껑 같아. 어, 플라스틱. 와 이거 뜯는 거잖아 새 거를. 지금 새 거 뜯는 거야. 와 대인배시다. 아. 되게 아끼셨을 거 아니야. 차라리 뭐 요즘 거 비싼 게 덜 아까울 것 같아. 구하기가 어렵잖아. 이게 수입이 끊겼다가 2017년쯤인가 홈플러스에 잠깐 보였어. 요 모양 아니고 신형으로? 어. 그래서 다시 수입이 되나 하고 알아봤는데 최근 2-3년에는 아예 수입 이력이 없어. 그냥 어디 창고에 박혀있던 거 그랬나? 정리하다가 팔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재고들이야. 아쉬워. 뽕이 아니라서? 어. 이게 그래도 나름 본격적인 위스키라 그랬잖아. 블렌디드라 그랬지? 어,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Something special. 특급 위스키. 그냥 버번 캐스크인가? 어, 뭐야? 야, 향이 왜 이렇게 좋아? 1도 기대 안 했는데. 쿡 찌르는 게 별로 없다? 어, 과일 냄새 뿜뿜이다. 어, 과일, 살짝 꽃. 과일 꽃이면 롱몬인데? 아, 그렇게도 유추가 가능하구나. 어. 어, 이거 코박죽도 너무 좋아. 상큼한 배향이야. 맞아, 맞아. 잘 만들었지? 어, 향은 일단 지금 너무 좋아. 스모키는 느끼겠냐? 글쎄, 스모키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있어?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알타바니아가 가끔 스모키 강한 걸 내놓거든. 몰라. 아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네가 스모키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은은하게. 나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 되게 조금인데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 지금. 이거는 이제 드셔봤던 분들한테 토스. 마셔보자. 달아, 꿀, 바닐라 있고. 야, 블렌디드 사실 기대가 많이 안 되긴 하는데 블렌디드 같지가 않아. 싱글몰트 같아? 어, 싱글몰트라고 해도 믿겠는데? 특징 같은 게? 한 10년 정도 수선시킨 싱글몰트. 맛이 막 진하고 무겁진 않은데 달짝지근하니 거북한 맛도 없고. 이게 왜 철수했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니까. 어, 그 말이 딱인 것 같다. 지금 이게 만약에 들어왔으면은 꽤 인기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일단 입에 들어오자마자 단맛이 쫙 퍼졌어. 기대 못했던 단맛. 좀 아리거나 알싸한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단맛이 딱 오니까 그냥 웃음이 쫙 나왔어. 기대 이상이어서. 그리고 피니쉬에서 바닐라가 좀 있었고 향에서는 과일이 괜찮았는데 피니쉬에서 과일은 어디 가버렸다? 어, 맛에서 과일이 진하진 않아. 아, 오늘 구분을 못하겠지? 너무 미약해서 그런가? 스모키가 있는 것 같아. 있다고 해도 의심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미약해갖고 나도 지금 이게 긴감인가 하는 거야. 맛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향에서는 긴감인가 해. 나 다 먹어버렸다. 군납으로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병입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지? 아미 워런트. 옛날에는 이 원액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병에 담아갖고 팔았던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병입한 거랑 해외에서 병입된 걸 수입해서 파는 거랑 그 두 개가 다 유통됐었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수입된 거랑 이거랑 맛이 다른가 그건 좀 궁금해. 그리고 해외에는 15년 제품도 있고 레가시라는 제품도 있어. 구할 수 있으면 비교심해보면 재밌겠는데. 이것도 구하기 힘들다 야. 그리고 해외 나가서 썸씽 스페셜 사오겠냐? 그러네. 그래서 그건 아마 힘들 것 같아.